자, 지금 양 팀 지형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뭐, 네, 여러분들, 이게 뭐, 월드 챔피언십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네. 너무 긴장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개발팀 분들은 이전에 한판 이제 네. 패배를 했기 때문에 매우 약간 긴장되는 모습을. 뒤에 미니도 슬슬 이제 졸리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정리하겠다고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밥 먹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벌써 배가 높아 보여요. 네, 뭔가 많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슬퍼졌죠? 네. 자, 이어서 유저팀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지금 세팅이 열리면은 유저팀 선수를 보시고요. 세팅 끝에 선수도 모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각 심판관 교수께서 선수들의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유저팀이 승리를 하면서 빨간색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우리 유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개발진이 대역전부터 노려볼 수 있을 것인가? 개발진 대 유저팀의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죠!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네. 사실은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에요. 네. 복근이 껴있어가지고 턴달 잘해야겠다. 24초 남았습니다. 자, 지금 전화번 곳 공간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자, 아, 네. 아, 아, 들고 지금 아, 지금 거의 다 지금 하지만 지금 위치가 10초 정도 좋아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저렇게 앞에 나가면 발목 긁힐 때 보통 있죠. 발목 긁히는 순간 끝나거든요. 하지만 아, 시간이 많은데 라인까지 또 승리합니다. 조합점수로 한다는 때문에 이거 다 1등을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김수호 선수는 67포인트를 기억하고 있어요. 역시 장난 아니에요. 2위가 GM 포인트인데 40포인트거든요. 네. 빙글빙글합니다.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지금 갑자기 좀비가 보이지 않고 있네요. 갑자기 사람들이 좀비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돈을 따기 위해 지금 덤비죠. 라운드 해보니까 이제 늦으면은 답이 없다. 그렇죠. 김수호한테 놔뒀다가는 GM팀 이거 쓰기 없다. GM팀도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좀 있어요. 어시라도 먹으면 좀 불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좀비가 되었을 때 강요시키면은 이럴 때는 사실 인간 이력에서 김소수가 계속 포인트를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김소수를 피해서 좀비가 돼가지고 강요함을 시키면 그날 조종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좀비가 되게 빨리 돼가지고 김소수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앞으로 나오는 인간들을 생각하는 정도 그렇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포인트는 김소우가 70포인트만 먹었지만 40포인트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GM팀이 많아요. 네.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말해서 신홍영 선수라든가 송종태 선수는 13포인트, 15포인트거든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팀이 많기 때문에 먼저 분리가 돼서 남의 분들은 플래시장 오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 승리했습니다만 자, 지금 김수호가 압도적인 지금 자, 지금 포인트 상황인데요. 호기가 56포인트, 경희가 50포인트, 모두가 42포인트예요. 이거 상당히 GM팀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이거. 네, 지금 상위권에 다 지금 GM팀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총포인트는 GM팀이 앞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 저 앞권팀에서 김광수 선수 유소들은 불상권 많이 볼 수 있죠. 네, 상당히 유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죠. 일단 봐도 앞권팀은 본인이 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 좀비가 되면은 인간 전용에서는 만약에 그 유저팀이라면 뛰쳐내려가가지고 포인트를 얻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너무 초반에 좀비를 빨리 잡아버리면은 좀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 점수를 올릴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비 둘. 김수호 선수가 좀비가 됐어요! 이거는 기회예요. 네. 김수호를 계속해서 킬을 하면서 막아주면 김수호의 포인트를 못 올리고 나머지 선수의 포인트를 올릴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번판? 아, 계속 몰아본 곳에서 쫄고 있고요. 원하는 곳에 지금 올리고 있고요.
뭐 이런 때는 원거리 분위기가 떼는 분위기로 연결 보니까 계속 어시간 보내겠죠. 아 지금 좀비가 모서리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아. 근데 한 번도 적군요. 김선호선수도 공격적으로 쳐나가는 모습은? 내가 좀비를 넣어줘야겠다. 네. 쳐나가서. 어디 있냐 좀비. 알겠습니다. 이거는 유저 여러분들이라면 뛰셔가는 게 좋아요. 지금 치고 있어요. 어떻게 더 유리한지. 유저분들을 뛰쳐나가서 소소소와 함께 키를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고지수로 지금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못들이 거의 다 좀비가 된 상태거든요. 지금 사냥하는 게 되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죠. 네, 역시 그걸 눈치채고 빠르게 소소소 뛰쳐나가는 모습. 아, 오히려 좀비를 찾아다니는 입장이에요. 네, 지금 플레이어 쪽에서 좀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비 사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찾았고요. 아, 그건 당장에 기다리겠어요. 네, 근데 저번 누가 어떻게... 갑자기 귀여운 포즈로 너무 기분 상하네. 이야, 정말. 자, 지금때도 순간에는 GMT 기회예요. 네, 승리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김초 선수가 발굴로 승리하고 있으면 총 한 포인트로 네. 네, 몇 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바로 초반 좀비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빠르게 감염이 초반 사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 이제 좀 보시죠. 네. 일단 현수 중에 감염된 걸로. 빠르게 이제 물들의 좀비라는 걸 알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있잖아. 아, 거기 감염이 일어났어요. 김태 선수. 지혜 형이. 아, 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혜 모임이 연구팀을 다닌 거예요. 또 오히려 지금 원하는 곳에 몰려있는 인간을 빠르게 감염시키면은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어요. 좀 이쪽에서. 지금 현재 GM팀이 점수 앞서고 있는 인간팀 같은 경우는 뛰쳐나가서 네. 이제 좀 점수 올려주기 좋은데요. 네, 지금 이제 좀비 플레이어가 많이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더 많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이스 포인트로 가가지고 네, 저기 선수죠. 오, 훌륭했어요. 아, 네. 야, 역시나 무빙.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비 측의 승리가 더 유리해진 상황이고요. 지금 충남이 좀비가 승리한 건 없었던 거니까 선수죠. 네, 14초 남았습니다. 근데 플레이어들이 좀비가 많이 돼서 오히려 마지막 7. 어, 아, 마무리. 두 명 남았는데요, 3초. 야, 이거 마지막. 잘 빠져나갔네요. 세컨 점수 노려야죠. 네. 자, 이러면 유저 팀 큰 점수를 네. 남겨줍니다. 좋았어요. 85포인트로 치솟습니다. 점수가. 고심하러 왔습니다. 네? 아, 이거 박상태 못한 거 아닌가요? 안양권이죠, 여기 지금? 아니, 아주 원하는 곳이 핫하고요. 34살 모두 먼저 선정하겠다, 준비를. 아, 초반에 못 알았어요. 빠르게 준비가 클리어됐습니다. 데뷔였군요. 자, 지금 보면은 GM팀이 지금 100점이 없는 선수가 세 선수가 넘어가고 있고요. 아, 유저팀의 점수가 크게 오지 않고 있어서. 방금같이 빨리 끝나게 되면은 점수를 얻을 기회가 네. 적어지거든요. 아, 네. 끝까지 원하는 곳에서 준비가 태어났고요. 아, 이거 빠르게 끝난다는 각인데요, 약간. 감염이 초반 감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워낙 뒤쪽에 지금 이거 김소수가 너무 잘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김소수 선수한테는 작전일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좀비가 적기 때문에 더 빠르게 가벼운으로 점수를 더 벌겠다라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계속 좀비를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 컨트롤로 사각에서 나오면은 자, 지금 경기는 좀 분량 됐고요. 70단이거든요. GM 경기는 끝까지 연습장인데요. 자, 김지현은 일부러 좀 드러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원하는 곳에서 뛰었나요? 김정 포인트가 시작 좀 보였고요. 아, 손목이 사망인가요? 사망했어요. 세그럼 드리블 연봉까지 하겠습니다. 아, 별다른 이득을 못 보고 좀비로 아, 지금 이효성 선수가 승점 포인트를 얻으면서 100포인트를 상대 한 명씩 넘어섰고요. 백승민 선수도 100포인트를 넘어섭니다. 아, 100점대예요. 자, 지금 GM팀보다는 유저팀이 후반 가속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지금 저렇게 빠르게 가면서 일어나면은 우리 후반 4명이 키우는 나 한번 정리를 했고요. 원하는 곳 아래쪽에서 빠르게 전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초반에 끝날 위험이 있어요. 아직까지 100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GMPB 이상수 지금 전체 최하율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선수 이제 찾아가지고 있고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지금 사냥감을 찾았습니다. 여기 시작. 이거 어떻게든 어시 접수라도 먹어야죠. 같이 지금 더블 포인트가 나왔어요. 김수호 선수의 점수보다 신호경 선수의 점수보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신호경 선수와 지금 민인 선수는 각자 8골째를 위해 아주 시원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91대 98. 더블 스코어는 내가 나오지 않아서 노력해야 된다. 신호경과 주현빈이 94대 98 아주 급격한 타임. 네. 과연 신호경은 주현빈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면 사냥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좀비 숫자가 적을 때는 일단 나가야죠. 그렇죠. 지금 다 보실 거거든요. 좀비가 역시 빠르게 끝나버렸습니다. 신호경 지금 어시를 줬는데요. 그러면 역전인가요? 3점 차이. 골지를 탈출한 우리 한테 시원하게 다 3점 차입니다. 송종태 선수가 70포인트가 있었네요. 네. 70포인트가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돼서 골지가 더 기대되는 상황 누가 될 것인가. 네, 송종태 선수 나서줘야죠. 네. 뒤로 빠질 때가 아니에요. 이제 오히려 점수를 유지하고 뺏기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좀 빠르게 끝나버리겠다. 플레이어 가져왔고요. 적반대 선수는 김수호 선수를 가져 나가고 있습니다. 점수! 김수호! 이거 서브킬이에요. 어시도 주지 않겠다.
마이크. 어, 이거. 저랑 이제. 어느 순간 유저들이 각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들고 전략을 짜서 네. 우리 서로 전략을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전략적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좀비 사냥에 신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가 우리 종종 와요. 네, 그렇게 지금 기분이 잘 안 되죠. 어디 있죠? 좀비가 하늘에 있어야 되나요? 맞죠. 아, 이거 지금 좀비 띄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좀비 선수 300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 먹어졌어요. 저는 물론 김수 선수의 점수가 어느 정도 높습니다만 지금 GM팀 200점 박 선수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 이게 지금 최초밖에 안 될지 모르거든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나왔고요. 준비. 어? 어? 공중으로. 인간 쪽이 유리하죠? 자, 자료는 미친다, 자유상황인데요. 이렇게 뿌리나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선수는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비가 모여있진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좀비가 쉽게 사냥을 합니다. 아니, 인간이 사냥을 합니다. 아, 지금요? 도망가죠, 우리가. 좀비 다시 못하고, 잘못하고. 아, 비비 선수가 그래도 힘을 했네요. 가면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초조하니까 바닥 가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하는 곳에서 저분하고 당해서 벌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 저기 벌렸고요. 승차. 아, 네. 많이 괴롭혔던 닭이 보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중간에 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빠른 조끼 장비가 나오지 않을까. 자 지금 거의 초점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이걸 합계를 해봐야거든요. 제가 어디 와서 이 저점안에 해봤을 때 거의 초점이 천점 정도로 비슷했어요. 네. 방금도 지금 GM팀이 키를 가져왔거든요. 아 지금 네 지금 GM팀이 또 두 마리 조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네. 최종 포인트 과연 어느 팀이 가져갈 것인가. 아 이거 빠르게 팀이 키를 가져가야 돼요 지금. 유저팀이 가져갈 경우에 주시죠. 2대 0으로 유저팀 선수들이 낙승입니다. 네. 아 지금 선수들 열심히 싸워요. 자, 총점수님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누가 승리한 것 같습니까? 유저형? 개발자팀이요? 자,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총점 승리가 나올 즉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초반에는 개발팀이 낙승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의외로 개발팀이 좀비 컨트롤이나 이런 것이 네. 정말 유저들보다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유저팀이 이겼을 것 같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마 개발팀이 승리하고 1대1로 바뀌었을 것이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와, 의외로 개발팀이 온 팀도 많습니다. 자, 일단 우리 양쪽 유저팀과 개발팀을 네, 우리 무대 위로 모시고 마지막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금서 선수. 네,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 금서 선수. 네. 아니, 직접 좀 대결을 해봤는데, 압도적인, 네, 포인트를 득점을 했단 말이죠. 어떤 전략으로 나섰나요? 아, 일단은 제가, 최대한 좀 좀비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감염되더라도 좀 많이 맞아주면서 점수 올려주자라는 식의 전략으로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좀비 모드를 하면서, 와 정말 혼자서 3좀비 처리했을 때는 정말 야, 이런 명장면이 나오다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비킬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팀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일단 무기가 좋아야 돼요. 무기가 좋으면 진짜 다 잘할 수 있어요. 똑같은 무기를 했는데 3분의 1 포인트를 얻은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게임이 좀 운발 게임이다 보니까 예. 아직 개발자 다섯 분을 무대 위에 모셨는데 운발 게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 지금 경기를 하면서 아예 전략을 짜고 오신 건가요? 아 딱히 전략은 없었고 유명한 유튜버 분이 오신다고 해서 약간 그 뚝배기를 깨려고 하다가 욕으로 방금 당한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해설진에서는 어시를 많이 먹기 위한 전략을 좀 가지고 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중반에 그런 얘기도 오고 갔나요? 네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양념을 치는 쪽으로 갔었는데 네, 그 김소님이 약간 학살하는 걸 보고 좀 약간 휘말린 것 같아요. 김소님이 이제 혼자서 네 전장을 벗어나서 좀비를 썰고 다닐 때 네, 그때 모든 진영은 흐트러졌습니다. 다들 썰러 나갔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정말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 좀비가 딱 닿기 직전에 이 칼질을 해야지만 가능한 곳인데 정말 보기엔 너무 쉬워 보이더라고요. 네. 평상시에는 사실 스튜디오도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스튜디오에도 준비모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스튜디오에 준비모드를 만드는 형원씨다. 어, 심지어 오늘 경기에 제가 거의 마지막 판 가까이 왔을 때는 어, 최종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네, 최종 결과 어떨까요? 아, 최종 결과는 무조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종 결과 GM대 유저팀의 대결입니다. 유저팀이 승리하면 유저팀에게 10점씩 특별히 붙이고 빨간 특별히 붙이고 10점에게 10점씩 하는데요. 개발자 팀에게 지표하신 분들이 지금 보이는데 개발자 팀에 승리가 되려면 1대1 동점이 됩니다. 최종 결과 승리팀 유저팀입니다. 저희 혹시나 우리 다섯 분의 유저분들에게는 직접 우리 개발팀께서 네, 캐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유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개발자 팀 여러분들도